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과 변형, 패스파인더 활용할 거고요. 문자 효과 하나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바구니 모양을 먼저 만들 거예요. 이때 이제 바구니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 이런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스트로크의 속성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모양을 만들어서 복사한 후에 크기 조절하고 회전해서 배치한 거죠. 네. 자, 이 과정에서 기본 도형과 변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같이 익혀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 모양의 형태를 먼저 그릴 거예요. 자, 좌우 대칭형입니다. 그래서 변형 툴의 리플렉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크기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다르죠? 그죠? 라는 스케일을 활용한 거겠죠? 네. 그런 다음 글자를 입력해서 배치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의 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단위를 먼저 밀리미터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1급 1번의 저장 규칙에 따라서 위스는 100을, 하이트는 80mm를 입력을 하시고요. 컬러 모드는 CMYK로 해야겠죠. 이렇게 OK를 눌러서 새 도큐멘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안내선을 표시할 텐데요.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 위쪽과 왼쪽에 묶음자가 보이시죠? 쇼 블러스 단축키 컨트롤 R입니다. 자, 그런 다음 여러분이 작업할 오브젝트의 특정 위치를 이렇게 안내선으로 표시하는 거죠. 위에서 내려져서 수평으로, 그다음에 왼쪽에서 움직여서 수직으로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를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1분의 1 지점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꺼내서 여러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S를 눌러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때 저장 경로 netpc 문서 클릭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GTQ 폴더를 미리 여러분이 새 폴더를 눌러서 생성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 이름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험 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장자,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제가 미리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레이스 배치하겠냐고 뜹니다. 여러분이 초반에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런 메시지는 뜨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얘라고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이 뜹니다. 여기에 이제 버전이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 교재 일러스트레이터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 그리고 시험장에 설치된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은 달리 표시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OK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구니 형태를 만들어 볼까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툴들은 이렇게 눌러서 수직 막대 클릭하시면 도큐멘트상에 이렇게 꺼내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할 거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뜨겠죠? 여기에 55, 13, 5mm를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배치를 해줍니다. 이때 수직의 안내선 참조하시고요. 선택됐을 때 둥근 사각형의 중앙에 이렇게 센터 포인트 표시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할 거고요. 드래그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다시 한번 둥근 사각형을 상단에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67, 6, 10mm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때도 중심점의 위치가 수직의 안내선에 맞도록 여러분이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쉬프트 눌러주시면 한 번 누른 거에 10대수가 이동이 됩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컬러 패널 꺼내서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오른쪽 어피어런스에 필 컬러 부분 눌러주십시오. 그럼 여기 스와치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컬러 믹서로 클릭해서 여기에서 세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탭키 누르면 입력란 순차적으로 아래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자, 물론 이때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중앙에서부터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스는 57, 하이트는 11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단에 배치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필 컬러와 스트로크 컬러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 컬러 흰색 설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 여기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스트로크 패널을 펼칩니다. 자, 여기에서 스트로크의 두께 웨이트는 1포인트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점선 지정할 겁니다.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대시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는 이 선을 말하고요. 갭은요, 이 사이 공간을 말합니다. 간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시 3포인트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 간격의 점선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배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대화 상자가 띄워질 거고요. 지금 오브젝트의 중앙에 이런 표시가 납니다. 자, 이게 이제 변형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자, 더블 클릭했을 때는 선택된 오브젝트의 정중앙이 중심축이 되는 거고요. 축을 바꿔줄 때는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horizontal만 늘려주겠습니다. 자, 130, vertical은 100. 자, uniform일 때는 종횡 B가 맞게, B율에 맞게 조정할 때 쓰는 거고요. 가로, 세로를 달리 조정하실 때는 non-uniform. 허리젠탈 130, 버티컬을 100%를 지정한 다음에 카피를 눌러서 하나 복사를 해주고요. 자, 맨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는 어레인지 사용하실 텐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샌드 또 백 해도 되고 쉬프트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맨 뒤로 보내기를 하고요. 상단으로 일단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셔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앵커 포인트, 고정점이라고 하죠. 이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선 네 개의 점이 찍혀 있죠. 네. 자, 이 점들을 균일하게 중간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오브젝트에 패스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Add Anchor Points가 있습니다.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점과 점 사이, 그죠? 네 개의 점이 어때요? 여덟 개로 늘어났죠. 그죠? 점과 점 사이 중간 정확하게 2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점들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본 형태의 뾰족한 부분을 만들 거예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왼쪽과 오른쪽 중간에 있는 두 개의 고정점을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패스를 축소하면 되겠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니폼을 클릭하고요. 85%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리본 형태로 네, 바뀌죠?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네, 이제 하단에 마름모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정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정사각형을 그릴 때는 여러분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는 건 아시죠? 네. Shift를 누르면서 자, Shift는 끝까지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빼고 키보드는 나중에 빼주시는 게 순서입니다. 자, 스트로크는 None을 지정할 거고요. 필 컬러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회전 45도로 바로 해주셔도 돼요. 로테이트들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자, 보시면 바운딩 박스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바운딩 박스는요, 셀렉션 툴, 선택 도구로 선택했을 때 오브젝트 바깥쪽에 이렇게 점 8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저 바운딩 박스 안 나오는데요. 우선 셀렉션 툴로 선택됐나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래도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뷰 메뉴를 눌러주십시오. 뷰 메뉴 클릭하면 여기에 바운딩 박스 보기 가리기가 있는데 여기에 저는 지금 보이기 때문에 하이드죠. 여러분 안 보이시는 분들은 쇼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쉬프트 컨트롤 B 누르셔서 바운딩 박스 보기 가리기 가능하실 거고요. 자, 이 점들에 마우스 가져가면 크기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양방향 화살표가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밖에 살짝 꺼내시면 이런 식으로 회전할 수 있는 휘어진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자, 이때 드래그를 해주는데 물론 드래그 하는 동안에 이렇게 각도에 대한 팁이 나옵니다. 자, 이때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하시면 45도, 시계 방향으로 하시면 이렇게 315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45도 마름모가 되게끔 드래그 하시고요. 마우스 손 먼저 빼고 키보드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45도 단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로테이트 툴로 사용하실 때도 이 방법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45도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Alt를 눌러줍니다. Alt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겠죠. 네. 선택 도구로 선택하고요. Alt 누르면서 옆으로 복사해줍니다. 드래그 할 때 여러분 Shift 눌러주시면 나중에 Shift 눌러주시면 이동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이 되면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Alt 드래그는 복사고요. 드래그 할 때 Shift까지 눌러주시면 반듯하게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반복해서 복사하기 트랜스폼 어게인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트랜스폼 어게인 단축키는요. 컨트롤 D입니다.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컨트롤 D 해서 세 번 반복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컨트롤 D를 사용하실 때는 어쨌든 처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이 되면서 복사가 될지 한번 알려줘야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복적인 복사를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 도구일 때 쉬프트 눌러서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오른쪽 마름모 4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Alt를 누르면서 왼쪽 아래로 이동하면서 지금 드래그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윤곽선이 보입니다. 이거 참조하셔서요. 이렇게 사이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름모 형태를 배치를 했고요. 자, 이제 마름모 형태 나머지 부분도 다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지금 여러분 바운딩 박스 참조하시면 되겠죠. 네. 안내선에 이렇게 중앙에 정렬되도록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구니 형태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 텐데요. 이때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다음 스트로크 컬러만 주시면 됩니다. 하시고요. Alt 눌러서 수직의 안내선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직 안내선의 중앙이 정렬이 되면서 그려집니다. 네, 여기에서 50, 미스는 50을, 하이트는 45를, 코너 레디우스는 13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해주실 거고요. 배치 맞춰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를요. 스트로크 웨이트는 10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꽤나 두껍게 나오죠?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이 손잡이 부분, 바구니 손잡이 부분에 스트로크의 속성을 만들어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 10포인트를 지정을 한 상태에서 하단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하단 두 개 고정점을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 딜리트를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열린 패스를 먼저 만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선의 속성이 다른 상태 두 개를 겹쳐 놓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잊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 C, 카피, 복사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을 먼저 해줄 거예요.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먼저 선택해서 복사한 선 있죠. 선 속성일 때 컨트롤 C를 눌렀던 것을 어디에? 원래 있던 자리에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 메뉴 눌러보시면요. 여기에 페이스트 인 프론트가 있습니다. 페이스트 명령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이스트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복붙이라고 하죠. 예, 보고 있는 중앙에 붙여넣기가 되는 거고요. 원래 위치 앞쪽으로 붙여넣는 명령어가 paste in front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에 F를 기억해서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색이 똑같아요. 지금 두께가 면으로 확장된 오브젝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네, 여기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12포인트를 할 거예요. 더 두꺼워졌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시드 라인을 적용을 할 겁니다. 벌써 여러분 보이시죠? 네, 자, 이런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폭이 좁은 사각형을 그려서 여기에 복사해서 배치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치 회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블렌드 사용해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의 속성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는 이 대시드 라인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시드 라인 체크하시고요. 여기에 대시는 5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 형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방법 여러분 시험 외에도 다른 아트웍 제작할 때도 여러분 활용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상 앞쪽에 있는 것도 이제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저장하시고 딸기 모양의 오브젝트를 연결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딸기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스는 30, 화이트는 35, 코너 레디우스는 12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바로 전에 바구니 손잡이의 대시드 라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속성으로 나올 거예요. 이때는 디폴트 컬러로 클릭해서 속성을 초기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딸기 형태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4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50%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아, 그런데 모양이 어때요? 각진 부분이 생겨서 조금 어색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펜 툴과 함께 있는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모서리 갇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때 이렇게 꼬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이 부드럽게 표현되도록 드래그를 해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서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텐데요. 그라디언트 툴을 그라디언트 패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색상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할 거고요. 필 컬러 지정을 할 텐데 자, 왼쪽 더블 클릭해서 색상 MY 각각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서
MA 색상값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의 이 분포에 따라서 이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상에 있는 컬러스탑의 위치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 100% 위치에 있던 컬러스탑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색상이 이 레디알 그라디언트는 항상 이렇게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중앙에 있는 밝은 색상을 하이라이트처럼 왼쪽 상단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자, 이때는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자, 마우스 오버했더니 레디알 그라디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둥근 점선이 보일 거예요. 이때 십자 포인터를 왼쪽 상단에 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네. 자, 이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컬러 스탑도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레디얼 그라디언트는 왼쪽에 있는 색상이 중앙에 배치되는 색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컬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분포를 조정을 했고요. 이제 딸기 모양을 캐릭터화 하기 위해서 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을 누르고 작업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현재 오브젝트 선택을 해제를 해주십시오. 다음 검정색 정원을 그릴 거예요. 디폴트 컬러 클릭하시고 여기 수압 버튼 누르시면 검정은 빠르게 지정이 되겠죠. 여기에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주겠습니다. 네. 마우스와 키보드 같이 사용하실 때는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겁니다. 위치 잡아주시고요. Alt까지 Ctrl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복사될 거고요. 반듯하게 이동할 땐 나중에 Shift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 드래그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 해가지고 선들이 이렇게 중간에 보입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이동할 때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사이에 정원을 또 하나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수압 버튼 누르셔서 네,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스마일한 형태의 입모양이 나오겠죠. 네, 위치 잡아주시고 자, 크기도 여러분 더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운딩 박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스트로크의 속성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캡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할 겁니다. 자, 라운드 캡은 무엇이냐면, 제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열린 패스 끝부분 있죠?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게 캡이라고 하는데, 라운드 캡을 조정하게 되면, 두께 2분의 1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둥근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웨이트는 2포인트니까 1포인트만큼 둥글게 튀어나왔다는 거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오브젝트 눌러서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하게 되면 선의 속성이 그대로 면으로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해 주시고요. 얼라인 패널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보통 얼라인은 얼라인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가로상의 왼쪽, 중앙, 오른쪽, 그 다음에 세로상의 위, 상, 중, 하에 정렬을 해주는 건데요. 3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선택됐을 때 이 분포를 좀 고르게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허리젠탈 디스트리뷰트 센터를 클릭해서 3개의 오브젝트 분포를 좀 고르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포까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날개 씨앗 형태의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눌러서 선택 해제해주세요. 도큐멘트 빈 곳 클릭하면 선택 해제됩니다. 자, 그런 다음 흰색으로
면을 설정을 해주실 거고요. 오른쪽에 타원 형태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맞춰줄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타원 형태 하단 고정점 앵커 포인트 클릭해서 아래쪽 부분이 뾰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부분 컨트롤 누르시면 바로 전에 선택했던 선택 툴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때 Alt까지 같이 눌러서 복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Shift 눌러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이렇게 배치하시면 이렇게 양방향 휘어진 화살표 나오죠. 자, 이때 드래그해서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딸기의 상단 부분에 자, 오브젝트 만들어 배치할 텐데요. 별을 이용해서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를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Radius 1, 8을, Radius 2는 4를, 포인트는 12를 입력해 줍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별의 형태가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변형을 할까요? 네, 저희는 이펙트를 활용을 할 거예요. 우선 색상을 넣어줍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펙트는요, 여러분, 프로퍼티스, 어피어런스에 FX 눌러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중에 변형을 많이 해주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트위스트 클릭하겠습니다. 트위스트는 입력한 각도만큼 이렇게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회오리처럼 약간 비슷하게 됐죠? 네, 흉리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이때 OK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앵커 포인트와 컬러가 들어가 있는 이 형태가 어때요? 서로 다르게 되어 있죠? 자, 이펙트 적용할 때는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윤곽선 그리고 컬러가 채워진 프리뷰 상태가 다릅니다. 자,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다. 익스텐드 어피어런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성을 확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바운딩 박스 있죠? 바운딩 박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는데 바운딩 박스 표시 안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툴이 셀렉션 툴인지 확인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 뷰를 클릭해서 뷰 메뉴 클릭해서 여기에 하이드 바운딩 박스가 돼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셀렉션 툴 선택했는데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컴퓨터가 이상한가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메뉴를 살펴보셔야 돼요. 뷰 메뉴 클릭해 보시면 자 보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쇼 바운딩 박스라고 나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보시면 바운딩 박스 보이시죠? 네, 이 바운딩 박스 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크기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도 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죠? 네. 자, 이 모서리 점을 드래그 할 때는 가로, 세로를 같이 크기 조절해 주는 거고요. 한쪽으로만 크기 조절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점, 바운딩 박스 중간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어때요? 한쪽으로만 크기 조절이 가능하겠죠?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높이만 좀 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줄기 형태 만들 거예요. 물론 이제 열린 패스를 만드실 땐 여러분이 펜 툴을 이용해서 만드시죠? 네. 펜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펜 툴 선택해 주시고요. 캡슬하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바로 전처럼 이렇게 X자로 보입니다. 펜 옆에 별표 모양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상태의 펜 툴입니다. 그래서 펜 툴 선택해서 클릭하고요. 네. 곡선 형태니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색상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4포인트를 설정할 거고요. 자, 열린 패스 끝 단면 캡은 라운드 캡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의 속성이 면이 되게끔 하셔야죠. 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하게 되면 이제 면의 속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딸기 형태의 모드를 선택해서 이제 그룹 지정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주시면 그룹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바구니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구니 위치에 배치를 해두시고요. 나중에 생성된 오브젝트니까 때 앞쪽에 있겠죠. 그래서 오렌지에 맨 뒤로 보내기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축소된 딸기 형태를 만들 거예요. 이거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70%를 유니폼에 입력해서 비율에 맞게 축소 카피합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맨 뒤로 보내기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큰 딸기 모양보다 뒤쪽으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오버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물 모양을 만들어서 좌우 대칭형을 만들 텐데요. 일단 잎사귀 형태를 만들 거예요. 엘립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글씨는 3을, 하이트는 9를 입력해 줍니다. 자, 이런 타원 형태가 나왔어요. 위를 뾰족하게 만들 거예요. 자, 펜 툴 꼭 눌러보시면 앵커 포인트 툴이 있습니다. 상단 고정점에 클릭해 줍니다. 그럼 위쪽이 뾰족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제 크기를 조정할 텐데요. 이때 여러분 이렇게 특정 앵커 포인트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면 부분 있죠? 면의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다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활용해서 크기 조정을 해봅니다. 자, 이때 그럼 보통 스케일 툴 선택해서 보시면 변형 툴을 선택해서 보시면 이렇게 항상 오브젝트 중간, 중앙에 이렇게 축이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형을 할 때 축을 임의로 지정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Alt를 눌러주시는데 Alt 누르면서 축으로 삼고자 하는 지점에 클릭을 해주시면 자, 축도 바뀌고 대화 상자도 띄워져서 정확한 수치도 입력이 가능하시겠죠? 네, Alt 눌러서 선택된 오브젝트 하단 고정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춰주시고요.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지점이 어때요? 이렇게 축 모양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에 비율에 맞춰서가 아니고요. 넌 유니폼으로 허리엔탈은 100을 유지할 거고요. 버티컬만 80으로 조정을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이만 축소된 상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러분 지금 구별이 잘 안 되시니까 제가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워서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오브젝트가 좀 작아서 그래요. 되십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안쪽 높이가 축소된 상태로 복제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다 이제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꺼내놓고 쓸게요. 자,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 여기서 앵글 입력해 주시면 어때요?
선택된 오브젝트 가운데 축 있죠. 이 중심점을 축으로 해서 얘가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때도 내가 축을 지정하면서 대화 상자 띄울 거예요. 무슨 키 누르라고요? Alt입니다. Alt 누르면서 축으로 삼고자 하는, 여기서는 하단 고정점이에요. Alt 누르고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 띄워졌고요. 클릭 지점이 회전 축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에 45도를 입력하고 보시면 이렇게 어때요? 축 다시 위치 맞춰주지 않아도 되겠죠. 하트를 눌러주는 거죠. 아, OK를 눌러줘야죠. 이미 있는 상태니까요. 네. 자, 45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좌우 대칭형으로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리플렉트가 있죠. 리플렉트로 역시 하단 고정점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변형축이 하단에 지정이 된 거예요. 클릭 지점이. 그리고 대화 상자 띄우기 위해서 Alt 눌러줬습니다. 버티컬 카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 잎사귀 형태가 만들어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세 개의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컬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아, 필컬러 확인하시고 스트로컬러는 None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줄기 형태를 그려볼 텐데 우리가 이제 펜툴을 사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는 방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릴 때 이 아크 툴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 이때 여러분 이 드래그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이 달라지죠? 그죠? 네, 이렇게 아크 인포 모양이 됩니다. 원호. 네. 자, 그래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줬고요. 색상은 동일하되 스트로크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구니 왼쪽에 열린 곡선 패스를 펜툴로 그려서 먼저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잎사귀 모양 줄기랑 동일한 속성으로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시고요. 펜툴을 활용해서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줄 거고요. 어차피 뒤로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리겠습니다.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때 여러분 이 열린 패스가 선택됐을 때 미리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 나뭇잎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크기를 조정을 먼저 해줄 거예요. 단계적으로 크기를 조정할 텐데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유니폼으로 종횡비에 맞게 조정을 할 거예요. 80%를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스트로크 속성이 지정된 이 부분이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지 않게 되면, 어때요? 면적이 줄어들면서 선의 두께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선의 두께는 동일하게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옵션에서 항상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이 체크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얘가 체크가 돼 있으면 어때요? 스케일 크기 축소될 때 얘도 축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선의 두께 1포인트를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스케일 스트로크인 이펙트에 체크 해제해 주셔야 돼요.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여기 이제 이펙트가 적용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스트로크의 두께에만 국한이 되겠습니다. 네.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또 한번 축소하기 위해서 컨트롤 D를 한번 더 눌러줄 거예요. Transform Again이라고 했어요. 80%로 다시 한번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여기서 오브젝트가 몇 개가 되는 거죠? 네. 두 번 축소돼서 가장 작은 잎 모양이 있을 거고요. 중간 잎 모양, 그
다음에 원래 그렸던 형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는데 상단의 이 줄기 형태는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가장 작은 입모양의 줄기 부분은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배치하고 회전해서 네.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세하게 이동하실 때는 여러분 방향키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간격 잡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대칭적으로 복사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G를 이용해서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이제 D로 보내기를 해준 상태이지만 그룹 설정하게 되면 어때요? 또 한번 이렇게 새롭게 오브젝트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인지 활용해서 샌드 투 백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좌우 대칭형으로 복사를 할 겁니다. 리플렉트 툴 선택하시고 수직의 안내선 위, 아래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뒤집혀지는 변형의 축이 되겠고요. Alt 눌렀을 때 대화 상자 띄워진다고 했습니다. 버티컬 프리뷰 체크했으니까 보이시죠? 네. 버티컬 체크하고 카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타이틀 선택하시고요. 자, 글자가 입력될 위치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 누르셔도 되겠고요. 자, 이 캐릭터 설정하는 곳은 상단 옵션 바에도 있고요. 여기 컨트롤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프로퍼티스 캐릭터 부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위치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입력은요. 영문의 문자는 AR체나 타임즈 뉴 로만입니다. 여기서는 AR입니다. ARI 입력하면 이렇게 완성형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에리얼 레귤러입니다. 자, 레귤러는요. 에리얼 클릭하시면 스타일의 레귤러가 지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19포인트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리얼 스트로베리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입력하신 후에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보여지는 상황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 중앙을 수직의 안내선에 정렬을 해주면 정렬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하면서 위치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툴 패널에 엔드 툴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골론 누르셔서 어떻게요? 안내선 가리기도 해 주셔야죠. 자, 그리고 출력 형태랑 여러분 비교를 해 보십시오. 위치를 더 지정을 해 줘야 될지 그 다음에 어레인지가 좀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파일에 Save As를 통해서 저장 위치 NetPC 문서 GTK인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도 수험 번호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문제 번호 1번입니다. 네, 그리고 파일 명시 Adobe Illustrator AI인지 확인하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이미 이곳에는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로 저장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레이스 하겠느냐? 예를 눌러줍니다. 자, 옵션이 뜨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에 버전 확인하십시오. 버전은요,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러스트 버전을 따라갑니다. 우리 교재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PC에 깔려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에 따라서 버전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작업 도큐멘트 닫기 해주시고 여러분 수험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바로바로 감독자 PC로 답안 전송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패키지 비즈니스 디자인인데요. 상단에 오브젝트 두 개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중 하나는 패턴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하나는 변형해서 복사해서 변형하는 방법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물론 패턴으로 적용된 것도 변형 배치 또는 클리핑 마스크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와 이펙트가 적용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새 도큐멘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거고요. 우유방울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선 U를 클릭하시고요. 먼저 단위, 유니트를 밀리미터스로 먼저 바꿔줍니다. 그리고 2번 문제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위스는 160을, 하이트는 120, 그리고 컬러 모드는 반드시 CMYK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상단과 왼쪽에 눈금자가 이제 보이시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수직 수평선을 끌어내서 화면상에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필요한 만큼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배치는요, 여러분이 시험지 받아보시면 시험지에 준비해 가신 자를 이용해서 수직 수평으로 위치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대로 옮긴다 생각하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파일에 Save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 도큐멘트를 새로 열고 난 다음에 Save 컨트롤 S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대화 상자 상단에 Save As라고 뜨는데요. 어디에 어떤 이름,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대화 상자입니다. 자, 우리는 저장 규칙에 따라서 답안이 전송될 경로, 즉 NetPC 문서, GTQ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습하실 때도 이 경로에 GTQ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 이름도 넣어서 작업을 진행해 보시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 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 2번이니까 2로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접수를 하시고 나면 시험 점수 하시고 나면 수험 번호 받게 되는데 그 수험 번호 앞에다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가 되겠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옵션이 뜹니다. 자, 버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교재 CC2020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설치된 일러스트레이터 버전 또는 시험장에 설치된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은 달리 표시됩니다. 네,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오브젝트, 우유빵을 오브젝트 만들고 패턴 등록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를 만들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회전돼서 복사된 거를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이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 처음에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세 개의 오브젝트가 어때요? 이 가운데를 축으로 해서 회전하면서 복사가 된 형태가 바로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브젝트 제작에 앞서서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먼저 제작을 하신 후에 변형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쉽겠습니다. 자, 우선 엘립스 툴 레어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8mm를 각각 입력해서 이렇게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틸 칼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변형을 할 거예요. 변형하실 때 이 정원의 왼쪽 고정점을 선택해서 자, 이동을 해주실 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모양을 바꿔줄 텐데 이때 여러분 이 원에는요 고정점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핸들이 양쪽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조정이 가능하실 텐데 보시면은요 이 핸들이 어때요? 양쪽으로 마치 시소를 타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따로따로 여러분이 핸들을 조정하실 때는 Alt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Alt를 처음부터 눌러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핸들을 각각 조정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눌러주시면 Alt키는 복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패스의 선이 엉뚱하게 복사되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Alt키 누르면서 핸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작업 도큐멘트를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3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왼쪽 고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동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변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물론 회전을 시킨 거겠죠. 네.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이 핸들 끝부분에 좌우 핸들을 없애주면 뾰족하게 됩니다. 자,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앵커 포인트 툴입니다. 고정점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뾰족해지겠죠. 그죠? 네. 자, 이제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요. 자, 명 클릭하시면 됩니다. Alt를 누르면서 자,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 선택했을 때 이 바운딩 박스 보이죠? 네. 바운딩 박스가 표시가 안 돼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 바운딩 박스는요, 셀렉션 툴일 때 보여지는 거고요. 이 바운딩 박스로 변형, 크기와 회전을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보기는요, 뷰 메뉴 클릭하셔서요, 여기에서 바운딩 박스 표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기 때문에 하이드로 표시되고 있고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 분들은 이곳에 Show Bounding Box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확인하시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 점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게 되면요, 이렇게 종횡비,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가 조정될 거고요. 마우스에서 선을 먼저 떼시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Vertical Align Center를 클릭해서 Align을 활용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들의 정렬은 Align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자,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이렇게 마우스 배치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상태가 나오죠?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Shift 키는요 이렇게 스냅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회전할 때는요 45도 단위로 회전이 되겠습니다. 물론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서 회전하는 방법도 있겠죠. 45도, 90도는 바운딩 박스 활용해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개의 우유방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 Ctrl G를 눌러서 선택이 용이하게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전체에서 이게 몇 개가 회전이 되어 있나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요. 원의 형태가 어때요? 360도죠. 한 바퀴 돌면 360이 되겠죠? 네. 360도를 이렇게 개수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로 나눠서 나오는 수치가 회전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요, 더블 클릭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72를 입력하고,
오케이. 그럼 카트를 눌러주게 되는 건데요. 선택된 오브젝트의 가운데를 얘가 회전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겠죠. 회전하고도 일일이 가져다 배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회전축을 정해주면서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 부분이 여러분 회전축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정확한 각도까지 입력을 해줘야 되겠어요. 시프트는 45도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2도는 여러분이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대화 상자도 띄울 거예요. Alt 누르면서 클릭. 그러면 이 지점이 회전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실 거고요. 카피 눌러줍니다. 자, 그럼 다음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원하는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트랜스폼이 일어납니다. 트랜스폼 어게인 컨트롤 D입니다. 단축키 잘 활용하십시오. 자, 이제 패턴으로 적용을 할 텐데요. 패턴으로 등록을 할 텐데 이때 이 오브젝트만 전체 선택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에 보십시오. 외곽에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생기는데 틈이 없이 촘촘하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만큼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 오브젝트들이 쌓일 만큼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고요. 이 사각형은요, 색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 칼라, 스트로크 칼라 모두 다 넌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체 선택해서 오브젝트에 패턴 클릭합니다. 그리고 메이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패턴 만들기죠.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패턴이 반복적으로 상하좌우에 배풀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 외곽에 그려진 사각형이었는데 패턴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패턴 이름은 제시된 대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일 타입이 있습니다. 타일 타입은 이 타일은 이 선택된 오브젝트 있죠? 이 하나의 단위가 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일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보여질 것인가? 여기에서도 이제 변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그리드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요즘은 이 타입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서는 그리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래 작업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 등록은 했고요. 이제 젖소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얼굴 모양을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줄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선의 속성이 아니고 면의 속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외곽선의 두께감이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커브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안팎으로 따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브러쉬 속성을 활용해서 적용을 해볼 거고요. 이것을 면의 속성으로 전환하는 방법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요.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필 컬러는 흰색, 스트로크 컬러는 검정이 되도록 설정해 놓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물의 상단 윤곽을 먼저 그려줍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패스가 완료된 상태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하단에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별표가 뜨게 되면 새로운 패스를 그릴 준비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곡선으로. 곡선이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어느 정도 거리에 점을 찍을지, 드래그는 어떤 각도로 할지가 이렇게
진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요. 화면도 띄워볼게요. 자, 커브 전환할 때 드래그했던 고정점, 앵커 포인트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다음에 그려질 선을 잘 좌지로 그릴 수가 있어요. 다시 컨트롤 눌러서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열린 테스트. 자, 여기도 클릭해서 한쪽 핸들 삭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귀의 형태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진행하실 때 원하는 형태가 안 됐어요 라고 하실 때는 언두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드래그 한 후에도 컨트롤 누르시면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요. 자, 이렇게 패스도 지정 가능하십니다. 이게 이제 벡터 방식의 큰 장점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눌러서 다시 선택을 풀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패스를 또 연결해서 그리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도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업 중에 컨트롤 눌러서 부분적인 수정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열린 테스트를 연결해서 그릴 때는 이 방법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은요. 선택을 해주시고, 두께감이 좀 다르게끔 브러쉬를 적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Artistic 브러쉬에서 Artistic Underbar Calligraphy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사져 있는 경사져 있는 이런 브러쉬가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마우스 오버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두께감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이 부분을 응용을 하시면 선에 굉장히 다른 효과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적용한 거는 1PT점 플래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브러쉬를 클릭을 했어요. 두께감이 다른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가늘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2포인트로 스트로크 두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곡선의 커브에 따라서 두께가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아직은 어때요? 선의 속성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선이 아니고 면으로 얘도 전환을 해야 되겠어요. 네. 자, 이때 오브젝트에 자, 이렇게 브러쉬 속성을 썼을 때 오브젝트 Extend Appearance를 클릭하게 되면 이 브러쉬로 따진 윤곽 부분도 무엇으로 되느냐? 더블 클릭해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 격리 모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해서 보시면 이렇게 면의 속성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필 컬러를 K100으로 한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면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때요? 타운 도구를 이용해서 그죠? 엘리프 툴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눈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눈의 기울기가 좀 달라져 있죠? 그죠? 회전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Alt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선택 툴 상태였습니다. 자, 셀렉션에서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는 바운딩 박스가 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크기를 다시 지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겠다라고 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바로바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바운딩 박스 활용해서 회전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회전해서 이제
로서 캐릭터의 얼굴 형태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컵받침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 차례인데요. 다각형 폴리곤 툴을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고 계시죠? 자,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처음에는 팔각형을 만들어서 변형을 할 겁니다. 툴 패널에서 폴리곤 툴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작업 도표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레디우스는 이제 크기 반경이 되겠고요. 사이드 면은 면의 개수는요 8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팔각형을 만들어줄 거예요. 위치 맞춰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열린 패스가 됐습니다. 다시 위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조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너 부분, 이 코너 부분을, 각진 부분을 약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라운드 코너의 수치 1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옵셋 패스,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또는 프로퍼티스 하단에 보시면 퀵 액션스 옵셋 패스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옵셋의 수치 마이너스 4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동 거리에요. 안쪽으로 균일하게 마이너스 4mm 이동이 돼서 이렇게 축소된 오브젝트처럼 하나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큰 오브젝트, 작은 오브젝트 만들어졌고요. 이 중간에 있는 오브젝트는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의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네, 블렌드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시고 블렌드에 메이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블렌드는 그럼 1급 3번에 블렌드 적용해서 이렇게 선의 속성으로 바뀌는 거를 많이 해보시는데요. 이렇게 1번 오브젝트 작업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개 사이에 중간 단계의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하나밖에 안 생겼죠. 네, 자, 단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띄울 텐데요.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스페이싱 중간 단계를 몇 개로 채워줄 것인가 스텝으로 바꿔서 이 부분을 2라고 설정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실제하는 오브젝트는 보이지 않고요. 폴이 뷰에서만 이 중간 단계가 채워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바꿔줘야지만 어때요? 이렇게 속성 다르게 지정 가능하시겠죠? 네, 그래서 오브젝트 블렌드 클릭합니다. 그리고 익스팬드 해주게 되는 게 일반 오브젝트로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코너에 둥근 정도 있죠? 네, 이펙트 적용한 이 부분도 어떻게 익스팬더 어플런스 해주지 않았는데도 바로 이렇게 둥그렇게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셔도 되고 그룹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시면서 색상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색상 교재 참조하셔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맨 안쪽의 오브젝트는 스트로크 컬러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스트로크의 속성을 보시면 스트로크 웨이트는 1피트고 점선, 균일한 점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대시드 라인을 체크하고 대시 3포인트 설정하시면 이렇게 균일한 간격의 점선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ESC 눌러주시면 원래 정상 모드로 전환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만들어 놓은 접속 캐릭터 있죠? 네, 접속 캐릭터를 Ctrl C 누르고 복사합니다. 그리고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는데요. 이때 쉬프트를 꾹 누른 채 드래그 해주시고요. 마우스의 손으로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을 해서 중앙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G를 눌러서 그룹 지정을 하시면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바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검정색에 해당되는 K100에 해당되는 부분의 색상을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된 검정색 일일이 여러분 선택하기가 힘드시죠? 이때 셀렉트 메뉴, 선택 메뉴에 보시면 Same이 있습니다. Same에서 여기에 Fill and Stroke 또는 Fill Color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러면 네, 이렇게 검정에 해당되는 컬러 부분만 선택이 됐습니다. 이때 컬러 패널을 열어서 지시된 색상으로 여러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ESC 누르면 이렇게 바로 정상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나 제가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 네.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서 하시면 다른 오브젝트에 간섭 없이 이 오브젝트만 고스란히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패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패턴은요, 이 안쪽 오브젝트 중에 하나 있죠? 네. 이 컬러에 해당되는 부분에 패턴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패턴 적용해 볼게요. 자, 선택했어요. 아이솔레이션 모드 전환하시면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 선택된 오브젝트 앞쪽에, 그러니까 복사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겹쳐져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와치에서 Fill Color일 때 등록된 패턴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패턴의 크기는 처음에 등록될 당시 크기 100%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출력 형태랑 다르죠. 그래서 반드시 패턴의 크기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크기 조절은 스케일 툴입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워낙에 스케일 툴은 오브젝트의 변형을 할 때 주로 쓰는 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패턴의 크기만 조정할 거예요. 옵션에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를 해제해주면 자동으로 옆에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네, 여기에 패턴의 크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니폼 30% 지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 연산을 바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적용하시면 네, 크기 패턴의 크기 축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시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바로 출력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스케일 더블 클릭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이렇게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오피스티 70%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꽃받침 전체를 선택을 할 거고요. Expand, Appearance로 확장을 해서 이제 오브젝트 속성을 확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타이틀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캐릭터 패널을 여러분 컨트롤 T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프로퍼티스에서 활용하셔도 되고 위에 컨트롤에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편한 방법이시요. 폰트 이름 TIM, Times New Roman입니다. 자, TI 눌렀더니 네, 폰트 이름이 완성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타임즈 뉴로만 볼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포인트고요. 여기에서 색상, 빌 칼라 적용하겠습니다.
대문자 고정일 때 캡스락키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영문 입력 모드에서 이제 입력을 마쳤고요. 자, 여러분 맨 아래쪽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컷파츠는 맨 아래쪽 맨 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의 FX 누르셔서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XY 각각 1mm 그리고 블러도 1을 적용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우유병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해주십시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우유병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일단 하단부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둥근 사각형과 원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떼어내기 가능하죠? 스트로크만 보이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겹쳐놨을 때 이제 겹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순서대로 38, 78, 5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배치 맞춰주실 거고요. 다음에 엘립스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위스, 하이트, 38 각각 입력해서 OK를 눌러서 이렇게 정원의 형태로 그려주시고요. 상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는요, 보시면은요, 이렇게 윤곽선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렉탱글 툴로 Alt 누르면서 수직의 안내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20을, 하이트는 10mm를 입력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앙에 이렇게 정렬돼서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제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려서 서로 겹치도록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을 하나, 동그란 사각형을 하나 더 복사해서 위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 상단의 동그란 사각형은 뚜껑 부분에 사용될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건 옮겨 놓을 거고요. 일단 가운데 정렬 다시 한번 지정을 해줄 거고요. 상단에 동그란 사각형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을 해서 정렬 맞춰준 후에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도 마저 그려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고요. Alt 클릭해서 중앙에 정렬해서 그려도 되고요. 클릭한 후에 정렬 맞춰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스는 23을, 하이트는 7을, 코너 레디우스는 1.5mm를 입력해서 이렇게 상단에 배치를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둥근 사각형과 함께 선택을 해주시고요. 정렬 다시 한번 봐주시고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치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 색상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둥근 사각형을 왼쪽 상단에 이렇게 겹쳐지도록 그려주시고요. 이 부분의 색상 흰색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했고요. 자, 이제 우유병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신 후에 이제 여기에 스트로크 컬러 지정을 해줄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트로크의 두께만큼을 면으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명령어 쓰죠? 이때 선의 속성을 면으로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선의 속성으로 있던 색상이 면의 속성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안팎으로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시 원래 모드에서 선택을 하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Release Compound Path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한 포인트를 스트로크의 두께로 주고 나서 저희가 어때요? 면으로 전환을 했죠.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요, 사실은 이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가 겹쳐져서 겹쳐진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컴파운드 패스입니다. 그래서 릴리즈 컴파운드 패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안팎의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리되는, 그러니까 구별되는 칼라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단에 안쪽 오브젝트 하단 고정점 선택할 거고요. Shift 눌러서 같이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방향키 이용하셔서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을 편집을 했고요. 여기 이제 그라데이션은 나중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좀 전에 이 컵받침 위에 저속 캐릭터 해놨던 거 있으시죠? 네. 자, 이 캐릭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누르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곳에 크기 조정하고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크기 조절은 여러분이 바운딩 모서리를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전은요, 모서리 밖에, 조절점 밖에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제 문자 입력한 후에 브러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유병에 로벤 밀크는요, 여러분 여기 컵받침에 있는 문자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성 똑같습니다. 그리고 100% 오가닉은 문자 효과 여러분 교재 참고해서 두 줄로 가운데 입력하시면, 가운데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이 됐고 배치가 됐으면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또는 여러분 여기에 셀렉트에 보시면은요, deselect가 있습니다. Shift 컨트롤 A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추가로 불러올 거예요.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브러쉬 차콜 펜슬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스틱에 아티스트 언더바 초크 차콜 펜슬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리스트 보기를 해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브러쉬 빠른 선택 가능하십니다. 네, 차콜 펜슬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위에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선택된 펜슬의 속성으로 차콜 펜슬을 바로 적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브러쉬 적용할 때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한 다음에 브러쉬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현재 지정된 브러쉬 바로 적용하겠다 그러면 Paint Brush Tool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스트로크 컬러 정을 해주실 거고요. 눌러져 있을 땐 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퍼센트 오가닉 부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여러분 원하는 형태가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언두해서 명령 취소하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께는 1점 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 효과 적용을 했고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는요, 처음에 만들어 놨던 우유방울 모양의 오브젝트가 여기에 배치가 될 거고요. 우유병 형태 안에 이렇게 잘려져서 보이는 형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상단에 우유방울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텐데요. 좀 전에 저희가 패턴을 지정하기 위해서 투명한 사각형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 사각형 불필요하면 선택해서 딜리트 하시면 되겠고요. 우유방울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자, 선택의 편의상 컨트롤 G로 그룹을 묶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자, 우유병 위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상단, 오른쪽 상단은 색상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크기도 조정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자, 바운딩 박스 모서리에 마우스 오버하고요. Shift는 끝까지 눌러 주셔야 됩니다. Shift를 끝까지 누른 채로 크기 조절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Ctrl V로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정해서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같이 사용하실 때는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셔야 됩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는 여러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와 크기 그리고 색상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컴파운드 패스의 릴리즈로 해제해 놓은 이 안쪽 오브젝트죠. 이 안쪽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오렌지로 브링 투 프런트,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클리핑 마스크에 참여할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맨 뒤쪽에 오브젝트만 빼고 다 선택을 해주실 거예요.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선택적 해제죠? Shift 누르고 맨 뒤쪽에 오브젝트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 부분만 선택적 해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앞에 있는 색깔이 없어졌죠? 네. 맨 앞에 있는 오브젝트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게 되면 투명하게 속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색깔이 보이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는요, 이렇게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서요, 투명해진 패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격리 모드로 전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외곽에 있는 투명하게 바뀐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투명한지 아닌지 여부는요, 여러분 이렇게 툴패널 하단에 보시면 휠 컬러, 스트로크 컬러 부분이 다 none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라디언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 적용할 거고요. 자, 왼쪽 컬러 스팟 더블 클릭해서 이때 CMYK로 전환한 후에
같은 색상 넣어줄 거예요. 자, 3단계로 적용이 되는데요. 중간에 클릭해서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이것은 흰색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여러분 같은 컬러, 왼쪽 컬러스톱과 동일한 컬러가 적용이 될 거예요. 이때는요, Alt 누르면서 컬러스톱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오른쪽 검정색에 해당되는 컬러스톱은 아래로 내려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왼쪽으로 좀 이동해 주는 거예요. 중앙에 흰색은 이렇게 포지션을, 로케이션, 위치죠. 위치를 좀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SC 누르시거나 아니면 도큐멘트 핀 곳을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정상 모드로 전환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상단에 우뼘 뚜껑 부분이 지금 어때요? 뒤로 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두개를 컨트롤 G로 그룹으로 묶고요. 오렌지로 이렇게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완료가 됐고요. 이제 완성이 다 됐으면 핸드풀 더블 클릭해서 보시고요. 선택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을 때 하이드 바이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셔도 되고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셔도 되는 거 아시죠? 네.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안내성 가리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번 보시고요. 레이아웃이라든가 빠뜨린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신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스크 과정에서 이렇게 마스크 적용된 후라도 여러분 더블 클릭하셔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건 다 아시죠? 네, 이렇게 전환해서요. 배치가 기존 형태랑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Save As를 눌러서 저장하시면 지금 처음에 저장했던 경로, 내 PC 문서, GTQ 폴더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안에 파일 이름에 오타는 없는지, 여러분 수험번호는 들리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파일 형식 확인한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 있는 파일을 대체하겠느냐 라는 메시지가 뜬다고요. 예 눌러서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 버전 나옵니다. 버전 한번 확인해 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패턴을 등록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들을 복사하고 변형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과정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고요. 아울러 브러쉬 효과, 그 다음에 이펙트 효과도 같이 적용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볼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나무와 집 모양은 심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배경에 그라디언트 메쉬와 블렌드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해와 구름 모양의 오브젝트에는 이펙트, 그라디언트, 그리고 오페스티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 하단에 언덕과 식물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 거고요. 거기에 이제 물방울 모양의 오브젝트에 불투명도를 적용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하고 자, 하단에 브러쉬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디자인은 마스크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뉴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은 대화 상자에서 이제 저장 규칙에 맞게 크기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스는 210, 그리고 하이트는 297mm를 지정하는데 그 전에 유니트 단위를 mm로 먼저 지정을 해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CMYK로 하시고요. V를 눌러서 새 도큐멘트를 엽니다.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쇼 룰러스 눈금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화면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필요한 만큼 여러분이 안내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저장 규칙에 따라서, 즉 이곳에 저장을 하셔야지만 답안 전송이 올바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맵PC 문서 안에 GTK 폴더 만들어서 시험,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저장을 해주십시오. 3번이기 때문에 파일 제목에 3이라고 입력을 하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 확인하신 후에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버전 확인하시고요.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리 표시될 수 있습니다. OK를 누르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작업 중간중간에 컨트롤 S 눌러주십시오. 자, 화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나무와 직모형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7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한번 Alt를 누르고 원의 중심에 클릭해줍니다. 중앙에 정렬한 상태로 4mm의 정원을 그려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원을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렉탱글 툴로 원 상단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1.5, 하이트는 27mm를 입력해서 그래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정된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중앙에 툴로 배치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시고 얼라인에서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색깔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하나 옆에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색상으로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오른쪽이 약간 겹쳐지도록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딜리트 앵커 포인트로 오른쪽 상단에 고정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겠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트에 캐스파인더 유나이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위치 조정해서 할게요. 실행을 해주셨고요. 이제 이펙트를 적용해서 코너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펙트 프로퍼티스 FX 누르시면 바로 이펙트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클릭해서 라운드 코너스 하시고요. 여기에 0.7을 입력해서 모서리를 둥그렇게 만들어준 후에 속성을 확장합니다. 오브젝트의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풍차의 날개 모양이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니까요. 360도를 3으로 나눠서 나오는 120도를 지정해서 카피하시면 됩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형 툴들은 더블 클릭했을 때는 대화 상자는 띄워지지만 변형 축은 선택된 오브젝트 중앙이 됩니다. 그리고 축을 지정하시면서 대화 상자를 띄우실 때는요. 자,
변형 축에 해당되는 부분에 시차포인트 맞춰주시고 Alt 눌러서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회전 축이 되는 거고요. 이때 뜨는 대화 상자에서 120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120도 회전 카피됩니다. 자, 반복적으로 변형해줄 땐 Ctrl D, Transform Again을 눌러서 이렇게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날개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Orange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하단부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서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할 거고요. 둥근 사각형을,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얘를 선택해서 가운데 점을 맞춰줄 거고요. 바운딩 박스 중앙 부분에 이 네모난 점의 위치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맞춰주시는 방법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버전업 되면서 이렇게 둥근 사각형 선택하시면,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면 모서리 안쪽에 이렇게 둥근 점이 보입니다. 이 점을 안쪽으로 또는 밖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 코너 레디우스의 둥근 정도를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의 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하고요. 두 점을 연결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조인하시면 이렇게 열려있는 두 개의 고정점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네, 하단의 오브젝트도 선택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기 합니다. 이제 뒤로 보내기 또는 맨 뒤로 보내기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집 모양을 만들 텐데요. 이 지붕의 형태를 먼저 만들 거예요. 이 지붕 형태는 폴리곤 툴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서 레디우스는 18mm를 그리고 사이드는 6을 지정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패드립 값을 먼저 지정을 해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안팎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옵셋 패스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선택했을 때 프로퍼티스 하단 퀵 액션스에 옵셋 패스 뜹니다. 또는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2mm만큼 윤곽선 안쪽으로 축소된 상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들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딜리트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열린 패스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펜 툴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을 선택하시고요. 지붕의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바깥쪽은 이렇게 지붕 형태, 보여지는 지붕 형태 만들 텐데요. 자, 이렇게 열린 패스로 선택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열린 패스의 끝점에 마우스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펜 옆에 이렇게 사선 모양이 뜹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수평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패스가 연결이 되겠죠. 네.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끝부분에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다시 한번 패스를 연결하겠다 라고 하시고 Shift 누르고 오른쪽에 클릭해서 이렇게 수평선을 연결해서 그려줍니다. 양옆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두께 6포인트를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선 캡은 라운드
끝 단면 모양입니다. 열린 패스의 끝 단면을 둥그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코너는 뭐냐면 이제 꺾여 있는 부분의 설정을 말하는데, 자, 꺾여 있는 부분은 라운드 조인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되시죠? 네. 이렇게 선의 두께가 두꺼웠을 때 이렇게 표시가 확실하게 납니다. 그래서 끝단면 꺾임 모서리 바깥쪽도 둥그렇게 라운드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붕 부분은 이렇게 했고요. 자,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열린 패스의 끝점, 왼쪽 끝점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패스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래쪽에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수직선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 다시 오른쪽에 이동해서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수평선 연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 이렇게 완료하겠다 해서 이렇게 완료된 패스, 닫힌 패스가 될 때는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뜨거든요. 클릭했어요. 자, 이때 혹시 이 점의 좌표 때문에 반듯하지 않다 그러면 두 개의 점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쉬프트 눌러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에버리지 클릭해서 버티컬 오케이 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직에 반듯하게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도 익혀두시면 여러분이 수정할 때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필 컬러를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할 거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 50% 반으로 줄일 거예요. 자, 그런데 스트로크의 두께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는 반드시 해제를 한 다음에 카피를 눌러줄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위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자, 아래쪽 선분 있죠? 점을 두 개 선택하셔도 되지만 선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면서 위쪽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패스가 줄어들죠? 네, 그리고 이 면을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아래로 이동을 해서 배치를 바꿔주신 후에 다시 출력 상태 참조해서 배치해주시고요. 겹친 부분 있으니까 맨 뒤로 보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 부분에 겹친 부분이 좀 거슬린다거나 이럴 때는요, 어레인지 활용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했고요. 이제 하단부를 만들 거예요. 자, 하단에 둥근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이때 드래그 하는 동안 여러분 키보드에 방향키 오른쪽 눌러주시면 가장 둥근 상태가 됩니다. 또는 여러분이 그린 후에 컨트롤 눌러서 안쪽에 고정, 패스 안쪽에 둥그란 점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둥근 형태의 정도를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편집하는 방법을 여러 개 익혀두시면 여러분 훨씬 수월한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됐고요. 네, 가운데 정렬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두 개를 선택해서 나중에 그려준 오브젝트를 빼주는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둥근 형태로 있는 이 창의 모양 있죠? 자, 이 부분은요, 원 크기가 다른 원과 수직 수평선을 교차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폴라 그리드 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하단 부분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옵션이 떴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기 12mm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분할을 몇 개로 할 것인가, 원은 몇 개가 배치가 될 것인가, 자, 그리고 방사형으로는 몇 등분이 될 것인가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은 2를, 아래쪽은 4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시고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네, 색깔 제가 칠칼라 흰색이 되도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트로컬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3포인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 이제 가운데 정렬 맞춰가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각형으로 창문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마우스로 클릭해서 0.5mm의 정사각형을 그려서 중앙에 배치하고요. 정렬 한꺼번에 해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사각형 선택해서 이제 Alt 누르면서 복제해주시면 됩니다. 알트 누르고 이동하면서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반듯하게 자, 그리고 세 개 사각형 배치했죠. 자, 보시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마주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알트 누르고 중앙에 클릭, 그리고 버티컬 카피 하시면 이렇게 대칭형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네.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모양 오브젝트는 만들어졌습니다. 선택하기 쉽게 저는 일단 그룹으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나무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삼각형과 직사각형이 보이시죠? 그러면 삼각형은요, 트라이앵글, 폴리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하시고요. 레디우스는 17mm를, 그리고 사이드 면은 3을 입력해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정삼각형인데요. 셀렉션 툴로요,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보였을 때 상단의 중간 지점의 점을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내가 삼각형 모양이 바뀌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바꿔 주시고요. 이제 크기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다르게 배치가 되게 해볼 텐데요. 스케일 툴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Alt를 눌러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변형의 축이 될 거고요. 대화 상자에서 8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줄게요.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 점진적으로 어때요? 위쪽을 향해서 축소된 모양의 삼각형이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아, 그런데 너무 촘촘하게 배치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이 방법 쓰시면 됩니다. 위쪽 오브젝트를 더 올리시고요. 네 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얼라인에서 디스트리뷰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얼라인이 있고요. 그 아래 디스트리뷰트는 3개 이상의 오브젝트의 배분입니다. 거리를 적정하게 이렇게 나눠서 배분할 때 써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 써서 이렇게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색상을 해당 컬러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사각형을 그려서 색깔 넣어줄 거고요. 네, 사각형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지는 순서 때문에 이렇게 앞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무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시고요. 선택 도구로 Alt를 누르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크기도 조정을 해줄게요. 자, 크기 조정할 때도 Shift 누르면서 모서리 점을 드래그해서 네, 조정을 해주셔야 종횡비에 맞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삼각형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요. 합쳐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시된 휠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있을 때 이 뒤쪽 나무는 뒤쪽에 배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완성된 형태가 바로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컨트롤 A에서 모두 선택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심볼 패널로 확장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New 심볼 클릭하셔서 심볼 대화 상자에서 제시된 명령어대로 심볼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Export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심볼 패널에서 이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화면에 필요한 만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를 눌러 삭제해 주시고요. 이제 배경 오브젝트 만들겠습니다. 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작업 화면이 다 보이죠? 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 모서리, 자, 이 부분이 좌표로는 00의 위치가 됩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렉탱글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게 2027 작업 화면과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사각형의 왼쪽 고정점이 어때요? 도큐멘트 왼쪽 00의 위치에 정렬돼서 그려지죠? 네. 자, 이렇게 후에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메쉬 툴을 활용해서 메쉬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쪽 상태에 참조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이 메쉬를 지정하게 되면 이 메쉬 포인트마다 색상을 따로 넣어주실 수가 있어서 색깔 변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실사 이미지들을 제작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이 바로 이 메쉬 툴이라는 거예요. 색깔 넣어줄 거고요. 상단 점도 선택해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택됐을 때 이렇게 핸들이 사방으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동그란 점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핸들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점도 플러스가 나왔을 때 클릭하시면 점이 또 추가되니까 주의하시고요. 네. 동그란 점에 마우스 올려서 이게 핸들이에요. 핸들의 끝을 조정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블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작업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게 넉넉한 두 개의 곡선을 그려서 각각의 속성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네. 자, 펜 툴로 이렇게 두 개의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립니다. 세부사항은 교재 참조에서 속성 지정해 주시고요. 자, 두 개의 곡선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스무스 컬러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가 보이지 않죠. 네, 그러면 블렌드 옵션을 조정할 텐데 자, 툴 패널에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블렌드 옵션을 띄우시고요. 스텝을 제시된 15단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해와 구름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펙트 및 오페시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은 형태의 해 모양을 먼저 그려볼 텐데요. 여러분 원형은 보이시죠?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테두리 부분의 뾰족한 부분은 삼각형을 이용해서 회전해서 복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뭐 그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스타트 툴 별을 이용해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스를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디우스 1은 20, 2는 12, 그리고 포인트는 14를 지정을 합니다. 자, 1은요, 레디우스 1은 중앙에서부터 가장 튀어나간 부분까지 거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는 중앙에서부터 여기 들어간 부분까지 거리입니다. 포인트는 뭐 아시겠고요. OK를 눌러서 이렇게 별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색상을 이렇게 적용을 해볼 거고요. 이제 그라디언트 편집은 어떻게 하느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여러분 다른 예제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그라디언트 편집하는 거는 이제 익숙해지셨죠? 네. 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뉴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고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색상,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색상을 각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각도, 앵글은 0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별의 형태를 그려주시고 여기에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중앙에서부터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정원을 그려주십니다. 자, 마우스는요. 마우스를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자, 중앙에서부터 정렬해서 그리고 싶다 할 때는 Alt, Shift 동시에 누르면서 대각선으로 드래그하시면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5%로 카피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별하고 큰 원을 선택을 합니다. 자, 별하고 큰 원을 선택을 해서 겹쳐있는 앞쪽 오브젝트가 빠지도록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자, 제각각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하나하나에.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라디언트도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 오브젝트 선택해서 자, 여기도 그라데이션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휠 모양을 완성을 했고요. 네. 자, 이제 고름 형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름은요, 원형과 사각형을 조합해서 고름의 모양이 되도록 만들면 되겠죠. 패스파인더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 오브젝트, 엘립스 툴과 렉탱글 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다른 원을 그립니다.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해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겹쳐지도록 사각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모양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선택해서 정렬 맞춰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사이 공간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유나이트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뚫립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서로 겹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Shift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고름 모양으로 합쳐지겠죠. 네. 고름 형태는 3번 문제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원형을 여러 개 겹쳐가지고 합쳐서 만드는 경우와 이렇게 사각형도 같이 합치는 경우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스트로크는 넌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배경이 좀 보이게 하고서 진행할게요. 자, 이 구름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 툴,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네. 자, 그럼 어때요? 복사가 되겠죠? 네. 그런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계시면은 이렇게 셀렉션 툴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바운딩이 보일 거예요. 물론 셀렉션 툴일 때는 컨트롤 눌러줄 필요는 없겠죠. 네. 자,
다른 도구 사용하시다가 선택 도구로 셀렉션으로 전환하실 때 컨트롤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이전에 선택했던 선택 도구 이 둘 중에 하나가 보여질 거예요. 네. 자, Alt 누르고 다시 드래그해서 복제하시고요. 다시 Alt 누르면서 복제하고 Shift 눌러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제시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hift 누르는 거는 끝까지 눌러주시고요. 마우스를 먼저 떼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크기를 맞춰주세요.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실 때는 반드시 Shift를 끝까지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는 이펙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적용하겠습니다. FX 누르시고요. 드랍 섀도우. 그래서 여기에는 X 오프셋은 0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그림자가 지도록 Y 오프셋만 2를 입력을 했고요. 블러 퍼지는 이게 뭉개지는 정도가 되겠죠. 네. 블러는 1mm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드랍 섀도우는요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미리 보기 되어 있을 때 조정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오브젝트 그룹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opacity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는 70%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해와 구름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이제 하단에 언덕 모양과 식물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펜툴로 오른쪽 하단에 화면과 같은 닫힌 패스를 그립니다. 여러분, 어레인지 사용해서 앞뒤로 보내기는 가능하지만 뭐 뒤쪽에 배치된 거는 먼저 그리시면 되겠고요. 윤곽이 드러나는 부분만 정확하게 그려주시고 앞에 그려지는 오브젝트로 가려지는 부분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 감안하셔서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앞에 언덕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전체 디자인은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작업 도큐멘트보다 충분히 밖으로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곡선 그릴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실 거고요. 그 다음 과정에서 곡선 그리실 때 여러분이 궤적이 보이는데요. 어때? 원하는 형태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 양방향 핸들 중에 이 아래쪽 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드래그했던 고정점, 네모난 점에 마우스 올리시고요.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 나왔을 때 클릭해야지만 패스가 이렇게 꼬이지 않습니다. 한쪽 핸들이 깔끔하게 사라졌으면 이때 여러분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패스를 연결해서 작업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다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닫힌 패스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윤곽 부분에 집중하셔서 이렇게 겹친 부분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물의 줄기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이렇게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색상과 스트로크의 두께 교재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잎의 모양을 그릴 텐데 타원을 그려서 변형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타원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위아래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앵커 포인트 툴로 위, 아래 고정점에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에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위치하고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Alt를 누르고 선택 상태에서 Alt 같이 눌러주시고요.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 활용하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셔도 되고 로테이트 툴로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택해서 Alt 누르면서 이렇게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동해서 복사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Ctrl D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셀렉션 툴로 이제 왼쪽 4개 오브젝트 선택해 보시고요. 이제 리플렉트 툴로 뒤집듯이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을 먼저 지정합니다. 줄기 부분에 축 지정하시고요. 자, 뒤집듯이 드래그 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Al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자, 대화상자 띄우지 않고 뒤집듯이 복제하는 방법 보셨습니다. 익숙해지실 때까지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하단에 이 부분은 다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로테이트 툴로 축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회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 툴로 이제 잎사귀 모양을 그릴 거예요. 자, 펜 툴로 클릭해 주시고요. 억상 패스 그려주시는 거예요. 일단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드래그 해서 곡선형의 패스를 이곳에서 이렇게 교차가 되도록 그려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처럼 잎사귀 모양이 나오겠죠. 자, 필 컬러 지정해 주시고요. 나머지 두 개의 이 부분도 여러분 교재 참조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방울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불투명도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원을 그려줍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하시면 정원이 그려지겠죠? 네, 여기에 이제 그라디언트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확장해 주시고요. 레디얼 그라디언트 원형에는 레디얼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 클래스 더블 클릭하셔서 제시된 색상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운데 빈 공간 클릭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눌러서 복제한 후에 수치 바꿔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에 다시 클릭해서 하나 생성한 후에 여러분 여기에도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값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조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 그라디언트의 컬러스탑의 분포에 따라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라디언트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로케이션 위치도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잘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라디언트의 분포도 여러분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정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을 그려서, 자, 여기에는 흰색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개의 정원을 같이 선택합니다. 물방울에 해당되는 세 개의 정원 선택해서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오페시티를 조정하겠습니다. 80%로 조정해서 이렇게 비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복사합니다. 컨트롤 Alt 누르면서 같이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바운딩 박스에
오른쪽 중간 점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타운 형태가 되게 만들고요.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거서 위치해 놓고 회전해서 이렇게 출력 형태와 같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물방울 형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해가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등록해 놓은 집과 나무 심볼을 이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 꺼내도록 합니다. 꺼내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려줄 수 있는 도구는 첫 번째 심볼 스프레이어 툴입니다. 심볼 패널 클릭하시고 등록된 심볼 선택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필요한 개수만큼만 여러분이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뿌려졌어요. 물론 언두를 하셔도 되겠지만 Alt 누르면서 불필요한 심볼의 요소들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또 삭제가 됩니다. 네, 해주시고요. 네, 여기 심볼 스프레이어와 나머지 툴들의 반대의 경우에 작업을 할 때는 Alt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심볼의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뿌려주시면 되겠고요. 심볼 사이저 툴을 이용해서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심볼 사이저는 그냥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심볼 적용할 때도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클릭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Alt 눌러서 축소를 시키셔야 되겠죠? 네. 축소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조해서 회전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볼 쉬프트 툴로 위치 맞춰 주셔야죠. 이 부분은 한 번에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최대한 가깝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도 했고요. 이제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색조를 바꿔주는 것들 연결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색조를 바꿔줄 때는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약간 투명도를 조정하겠다 그럴 때는 심볼 스크리너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와치에서 필 컬러를 지정해서 색깔 지정하시고요.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혹 여러분 이렇게 클릭하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컨트롤 누르시고요. 이렇게 심볼 세트를 선택을 다시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명령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시다가 이 심볼 세트의 선택이 풀리면은요, 아까 같은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누르고 심볼 세트를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볼의 변화까지 같이 주셨고요. 자, 이제 문자 입력하고 왜곡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효과는 크게 3개 대시 되는데요. 그중 2개 정도는 항상 인벨롭 디스톨트가 적용이 돼서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틀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자, 컨트롤 T 눌러서
페널 펼쳐놓고 작업하셔도 되고 오른쪽 또는 상단에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폰트 에리얼 볼드입니다. 그리고 50포인트 지정해 주시고요. 패러그래프에서 가운데 정렬 온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두 줄 입력하는데 중앙에 정렬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지정해 주시고요. 입력을 해줍니다. 크림 시티를 입력을 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단어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글자 크기 90포인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딩도요. 이쪽 입력이지만 여기 90을 입력을 해서 위 아래가 좀 붙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도 50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로 눌러서 문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인벨롭 디스톨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메이크 위드 워프를 클릭해서 자, 여기에 적용된 효과 아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밴드는 30%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화면과 같지 않아요, 결과가. 그렇죠? 네, 간혹 이렇게 하단에 디스톨션도 변형된 상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어젠탈, 이렇게 버티컬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미리 보기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 해 보시고요. 가장 근접한 형태로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위에 밴드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디스토션에 호리젠탈 20%를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효과까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FX 눌러서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이것도요. X 옵셋은 0을 그리고 Y 옵셋은 그림자 효과를 조금 더 길게 줘보죠. 3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블러는 1mm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 효과 적용을 했고요. 이제 타운 빌리지 글자 입력하고 효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운 빌리지 제시된 속성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인벨롭 디스톨트 적용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크가 적용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밴드는 마이너스 15%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한 후에 여러분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라고 할 때는 위에 컨트롤 패널에서 여러분 여기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밴드 마이너스 15%인데 호리젠탈 디스토션은 이거는 0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도 여기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신 후에 결과물이 출력 상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실 때는 위에서 바로 옵션을 고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상태를 참조해서 보시면 블렌드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이 기울기랑 비슷하게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하단에 나머지 글자마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인벨롭 디스톨트 적용 안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속성대로 입력해서 하단에 에코라이프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브러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적용하실 때 컨트롤 눌러서 선택된 오브젝트가 없도록 선택을 해제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눌러서 추가 브러쉬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브러쉬 플라우스라고 되어 있는 브러쉬 불러올 텐데요. 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 클릭합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보더스 클릭하시고요. 보더스 언더바 노벨티에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재미있는 브러쉬가 많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형태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해당 브러쉬에 클릭하시면 기본 브러쉬에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펜툴 쓰지 않으셔도 라인 세그먼트 툴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도큐멘트에 보다 훨씬 넓게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합니다. 그런 다음에 눌러 클릭하고요. 꽃 크기가 좀 작죠? 네, 스트로크의 두께 2포인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적용을 하셨으면 화면 배율을 줄이셔서 이렇게 작업창이 한눈에 보여지게끔 하시고요. 이제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컨택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할 시간이죠. 자,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십자 포인터를 맞춰주시고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려지는 사각형의 왼쪽 고정점이 정렬됩니다.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을 맨 위에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Ctrl A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셔도 되고, Ctrl 7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마스크가 적용이 됐어도요. 여러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오브젝트의 선택을 따로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에서 편집하시면 됩니다. ESC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편집창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가이드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내성 가리기가 되겠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 경로와 마지막 이름, 형식 다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줍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랩핏이면서 GTQ에 저장을 하고 있었어요. 컨트롤 S 하는 동안에 여기에 계속 덧입혀져서 데이터가 이렇게 입혀졌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파일명, 오타 없나 확인하고, 파일 형식, 그리고 경로도 확인하는 겁니다. 저장 눌러줍니다. 이미 있는 이 파일에 동일한 이름과 확장자가 있다. 리플레이스 하겠느냐? 예를 눌러서 저장 옵션이 뜨면 버전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일러스트레이터 종료하십시오. 그리고 1, 2번을 이미 전성을 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1, 2, 3번 다 전성을 해주시고요. 감독관님께 전성이 다 되었는지, 답안 전성이 완료되었는지 손을 들어서 여쭤보신 후에 확답을 받으시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